오늘도 인형놀이를 할 건데요. 오늘의 제목은 다람이가 나무에 찔려서 못 난다입니다. 그러면 놀이를 이제 시작할게요. 나는요 하늘 다람쥐 후후후 나무를 피해서 헉! 다람아! 괜찮아? 다리 아파. 으악, 다람이가 날개를 다쳤어. 누둥. 피. 으악, 아파.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?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목요일을 단어할 거야. 문어 똑똑하다. 아니, 초승이. 너무 아파. 괜찮아, 괜찮을 거야. 괜찮아. 이제 내일만 되면 다 나을 거야. 벌써 수요일이네. 남은 게 내가 내 삶인데. 하하. 아, 그런데 우리 산에 간다고 했는데. 아, 맞다. 산에? 나 날개 다쳐서 못 내는데 괜찮아. 걸으면 되잖아. 아니면 내 얼개에 올라올래? 너 얼개 없잖아. 내 머리에 올라와. 어, 언덕. 두루두루두. 이게 다 났다. 와하! 목요일이야. 아, 근데 우리 밤새도록 산에 올랐네. 어? 아. 정말 힘들겠네. 하하하. 그래도 날개를 다 놔서 정말 다행이야. 다람이가 이제 날개가 다 나와가지고 다행이에요. 그럼 다람쥐가 해도